이게 장비도 이제 천차만별이더라고. 정말 가성비 좋은 것도 있고 뭐 비싸기만 한 것도 있고 정말 싼데 가성비가 막 쓰레기인 것도 있고 막 뜯어져. 뭐 일주일만 쓰면 복싱 글러브가 막 뜯어지고 막. 제 오니츠카라고 하는데 아식스 제품이고요. 이거는 수제화입니다. 테일러 메이드여서 이 슈즈의 가격은 20만원 중반에서 30만원 초반대로 형성이 돼 있고요. 가격이 엔화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강남구청 5분 거리 레슬링, 복싱, 주짓수, 격투기 극복해라. 자, 안녕하십니까. 얼개빵 더령입니다. 자, 오늘은 보시다시피 제가 레슬링 슈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어본 것들로만 구성을 했고요. 이것들이 요즘 뭐 제일 조금 쉽게 여러분들께서 접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요거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엘리트 운동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비빨 뭐 이런 거에 뭐 리뷰 이런 걸 왜 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격투기를 하면서 생활체육 인분들을 접하다 보니 야, 이게 장비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무슨 뭐 우리 레슬링 좋아하시는 레린이 여러분들도 그런 장비를 좋아하실까 봐 제가 이 레슬링 슈즈에 대해서 네,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이 장비도 이게 천차만별이더라고. 정말 가성비 좋은 것도 있고 뭐 비싸기만 한 것도 있고 정말 싼데 가성비가 막 쓰레기인 것도 있고 막 뜯어져. 뭐 일주일만 쓰면 복싱 글러브가 막 뜯어지고 막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진짜 허세용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사이즈는 어떻게 구매해야 되냐? 레슬링 슈즈 사이즈는 어떻게 신어야 돼요? 한 사이즈 크게 신어야 돼요? 작게 신어야 돼요? 뭐 발볼은 어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레슬링 슈즈 중 제일 비싼 슈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오니츠카라고 하는데 아식스 제품이고요. 이거는 수제화입니다. 테일러 메이드여서 이 슈즈의 가격은 20만원 중반에서 30만원 초반대로 형성이 돼 있고요. 가격이 엔화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네,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수제화여서 이게 뭐 이렇게 옆에 보시면 뭐 검, 흰, 뭐 빨강의 흰 줄, 뭐 파랑의 흰 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이 핑크, 뭐 주황, 형광, 블랙의 이 줄 하나하나 색깔도 다 선택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거 코치님 거거든요. 은주 코치님 거. 네. 이니셜도 박을 수 있고 약간 복싱의 위닝 글러브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최고가의 제품이에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매장 아식스 매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식스 코리아나 뭐 해외에서는 절대 뭐 판매를 안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만 주문 제작으로 만들고 있어요. 되게 구하기도 좀 힘든 제품입니다. 예쁘게 생기긴 했어요. 보면 이 아식스 수제화 슈즈 오니츠카의 사이즈를 보면 제가 나이키 에어포스 있죠? 에어포스가 250 신으면 그냥 볼이랑 뭐 딱 맞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250을 기준으로 잡는데 이거 250이에요. 이건 제 거 아니고 제 친구 겁니다. 네, 고맙다 친구야. 가끔씩 내가 신고 있어. 이거 리뷰하려고 신은 거야. 너 오해하지 말아라. 250을 신는데 제가 이걸 신으면요 조금 남습니다. 딱 맞는데 조금 남아요. 245 신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발 볼이 넓으신 분들은 네, 살짝 불편할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여기 밑창을 보시면 이게 깔창이 원래 깔창이 없대요. 네, 되게 신기하죠? 이게 레슬링 슈즈는 이제 밑이 굽이 없거든요. 저는 발볼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 내 발이 이렇게 약간 삐져나온 느낌? 내 발볼이 약간 삐져나온 느낌으로 이제 레슬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요 슈즈의 가성비로 따지면은 요 딱 보시면 이게 원단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게 약간 세무도 아니고 약간 면재질로 돼 있는 모르겠어요. 저 전문가는 아니어서 아무튼 이렇게 되게 잘 꾸겨지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격하게 레슬링을 하거나 조금 오래 신다 보면 이게 금방 뜯어져요. 예, 그래서 아마 가성비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치만 또 우리 또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간지를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형광 막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예쁘겠죠. 네. 간지를 원한다면 뭐 수제화를 추천을 해드린다. 네, 그치만 가성비는 그렇게 좋진 않다. 그러니까 초심자가 신기에는 조금 빡센, 너무 조금 빡센 그런 슈즈죠. 네, 네, 수제화였습니다. 네, 오, 이쁘긴 이뻐요. 자, 두 번째 제품. 자, 짜잔. 두 번째 제품은 스파이더사의 레슬링 슈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16만 얼마인가 18만 얼마였거든요. 여기 밑에 자막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튼 그 정도 가격인데요. 그 정도 가격으로 수제화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네, 스파이더에서는 각종 그래플링 대회를 열면서 뭐 레슬링 대회, 주짓수 뭐 이런 레슬링 대회를 열면서 뭐 되게 많이 스파이더 레슬링 슈즈를 홍보하고 했었습니다. 네, 스파이더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마 레슬링 현재 대한민국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스파이더 슈즈와 스파이더 뭐 샷복 이렇게 브랜드를 달고 대표팀 옷들도 스파이더 걸로 네, 맞춰 입죠. 그래서 스파이더가 레슬링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250인데 제가 에어포스 말씀드렸다시피 에어포스 250 신는데 이 제품은 볼이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네, 이 수제화 같은 이 아식스 수제화 같은 경우는 250은 조금 볼이 좀 넓어서 조금 편안한 느낌이 났는데 이 스파이더사의 스파이더 슈즈는 250인데 볼이 조금 작게 나와서 늘리는데 조금 고생했어요. 조금 오래 신어야 돼요. 네, 오래 조금 신어야 되는데 원래 레슬링 슈즈가 딱 맞게 신어서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늘려서 신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어쨌든 볼이 좀 작으신 분들은 이 스파이더 슈즈를 조금 감안하시고 좀 생각하시고 반치수 크게 신으시던지 아니면 조금 불편해도 늘려서 신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사이즈 신으시면 저는 250인데 250이 딱 맞아서 늘리는데 조금 고생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정, 빨강 두 가지 색깔이 있고요. 스파이더에서 레슬링 슈즈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 자체가 오래된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이 오니츠카 제품과 이 수제화 제품과 약간 비슷하게 만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비슷해요. 얘는 조금 더 가볍고요. 얘는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은 나는데 아무래도 내구성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스파이더 슈즈는요.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뭐 스파이더를 뭐 싫어하거나 뭐 어떤 걸 좋아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간지는 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20만 원 중반에서 30만 원, 요거는 이제 한 16만 원 뭐 반값이다라고 하면 총알이 간지는 내야 되는데 총알이 부족하다. 아, 그러면 스파이더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약간 그 수제화 느낌도 나고요. 네. 스파이더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네, 요 슈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이더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노년 본점인가요? 스파이더 본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인터넷에서는 구매하실 수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한번 찾아보고 더보기란에다가 밑에 적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이더 슈즈였고요. 자, 이번에는 네, 아식스 슈즈입니다. 자, 아식스 뭐 공교롭게도 아식스 슈즈가 두 번이 나오는데요. 아식스 슈즈 같은 경우에는 제 컨텐츠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아식스 슈즈의 역사가 조금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종류도 좀 다양하고 뭐 모델도 다양해서 제가 좀 이것저것 좀 신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슈즈는 네, 요겁니다. 네, JB 엘리트입니다. 조던 버로우 선수의 조던 버로우 선수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한 제품으로 제가 이거 흰색인데 흰색이 처음에는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오래 신다 보니까 앞에가 조금 더러워졌는데
네, 요색 뭐 흰색과 뭐 검정, 뭐 블랙에 뭐 골드, 뭐 다른 색깔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1만 9천 원, 11만 원대로 되게 저렴한 제품이에요. 앞선 뭐 스파이더나 그 아식스 오니츠카 수제화보다는 엄청 저렴한 편이고요. 저는 에어포스 말씀드렸다시피 에어포스 250을 신는데 제가 이걸 255를 신어봤어요. 근데 얘는 볼이 넓으신 분들을 추천해드립니다. 볼이 넓은데 255. 제가 만약에 이거 250 신었어도 조금 컸을 거예요. 볼이 넓어서. 네, 얘가 좀 볼이 좀 넓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아마 이걸 신었더라면 45를 신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거는 볼이 넓기 때문에 저는 아마 45를 신었어야 됐고 다른 건 50 신는데 이거는 45를 신었어야 됐다. 그리고 또 볼이 넓으신 분들은 정 사이즈로 신으셔도 된다. 네, JB 엘리트.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제품들보다 내구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재질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네, 앞선 제품들은 약간 면 원단이었다고 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근데 딱 만져보면 알거든요. 근데 면 원단이었다면 요거는 면 원단이 아니에요. 이게 찢어지거나 그런 원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박음질이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네, 밑에 너무 더럽네요. 네, 박음질이 튼튼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내구성으로 따지면 좋은 제품이네요. JB 엘리트. 네, 가성비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슈즈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테일하게 조던 버로우의 사인까지 있네요. 자, 지금까지 레슬링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요. 거기에 뭐 레슬링이나 격투기 뭐 궁금하신 점, 뭐 커뮤니티를 형성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답글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카페도 많이 가입해 주시고 네, 또 다음에는 또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